이곳은 호주 퀸즐랜드주의 어느 아파트입니다. 안 돼. 아파트 발코니에 한 남성이 서 있는데 이 남성의 행동이 좀 이상합니다. 갑자기 다리를 앞으로 쭉 뻗더니 옆 발코니로 옮겨가고요. 기둥을 잡고 아래로 내려가는 듯 싶더니 엘리베이터 타 그냥 옆 발코니로 되돌아갑니다. 아, 왜 저래 도대체. 남성이 서 있는 곳이 아파트 24층 높이라고 하는데요.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남성은 아무런 보호 장비도 없이 발코니 위를 건너다닌 겁니다. 이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자 누리꾼들은 정말 위험하다, 미친 짓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저렇게 위험한 짓은 절대 따라해선 안 되겠죠? 당연하죠. 네, 퀸즐랜드 경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는데요. 남성이 왜 아파트 발코니를 건너다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 호주에서 허락 없이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가는 건 엄연한 범죄고요. 재판에 넘겨지면 최고 징역 12개월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. 예,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불륜 현장, 약간 또 모르겠습니다.